안녕하세요. 금융경제 시사 특강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그 기업의 사례를 통해서 이제 경영 키포인트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할 텐데요. 이번 시간의 사례는 바로 이제 그 유명한 이제 일본의 닌텐도 기업을 통해서 기업의 핵심 역량은 어디에 있고 몰락의 원인은 어디 있고 성공의 비결은 어디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보면 이제 스위치의 성공과 이제 닌텐도인데요. 스위치가 이제 게임 그 팩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그 팩이 어떤 요인을 통해서 성공했는지, 그다음에 닌텐도는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를 이제 요약을 해보면 이제 닌텐도는 이제 그 회사가 130년 된 회사예요. 130년 된 회사가 이제 교토에 이제 처음으로 만들었는데 교토에서 이제 화투를 이제 만들기 시작했죠. 어쨌든 이제 그렇게 이제 시작한 회사가 엄청난 회사로 이제 발전을 하죠. 이제 그 굉장히 일본 기업이 이제 굉장히 그 특화되어 있는 게 뭐냐면 굉장히 이제 사람을 이제 갖고 싶어 하는 그런 기술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장인정신으로 표현되고 경영학에서는 그것이 이제 그 일본이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시점에 이제 J 시어리, 그러니까 J 이론. 그러니까 일본의 기업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라고 만든 이론이 이제 J 이론이죠.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닌텐도, 뭐 소니, 뭐 파나소닉 굉장히 다양하게 많아요. 이제 그만큼 이제 글로벌 회사로 이제 강소 기업으로 발돋움했고 이제 굉장히 파워풀한 회사였죠. 이제 그 중심에 이제 닌텐도 게임 회사에서는 이제 닌텐도가 있는데 이 닌텐도 회사의 이제 특이한 것은 바로 이제 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아우르고 있다는 거죠. 이제 게임 하면은 굉장히 콘텐츠가 중심이 되거나 아니면 뭐 기계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뭐 소프트웨어를 만든 굉장히 이제 특화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닌텐도 회사는 하드웨어를 통해서 소프트웨어를 발전시키고 그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또 하드웨어를 발전시키는 그런 굉장히 이제 묘한 전략을 구사를 해왔죠. 어쨌든 그런 회사가 굉장히 잘 나갔죠. 이제 그 대박난 이제 케이스가 뭐냐면 2007년도에 이제 닌텐도 DS가 출시됐고 거의 뭐 이제 좀 산다는 집 애들은 다 DS 요걸 들고 다녔고 그다음에 이제 가정집에서 이제 성인과 이제 아이들까지 아우르는 것이 이제 닌텐도 위가 나왔죠. 그 닌텐도 위 요거는 이제 거의 뭐 지금으로 치면 이제 4D 수준으로 기술력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굉장한 다양한 게임 팩을 통해 가지고 선순환을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이 게임을 하고 싶으면 이 기기를 사야 돼요. 이 기기를 사면 또이 게임을 하고 싶어서 팩을 계속 사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엄청난 이제 발전을 했죠. 굉장한 이제 시장. 그러니까 뭐 이게 캐릭터도 그렇고 뭐 하드웨어도 그렇고 엄청난 판매량을 자랑했죠. 그랬다가 그 닌텐도가 이제 2015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쭉쭉쭉 이제 추락하기 시작해요. 이게 이제 원인이 이제 뭐가 있냐면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이제 동시에 발전을 해야 닌텐도는 사는데 이제 결론은 뭐냐면 기계가 안 팔리니까 이제 소프트팩도 안 팔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재밌는 게임이 안 나오니까 또 다시 기계를 안 사고 이런 이제 악순환이 발생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그 최근까지 이제 그 닌텐도 주가가 쭉쭉 떨어지고 매출 떨어지고 이러다가 최근에 이제 다시 폭발적으로 이제 살아났는데 그두 가지 요인이 뭐냐면 이제 포켓몬고 첫 번째로 포켓몬고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스위치라는 전자 게임을 이제 만들었죠. 근데 이것이 얼마나 히트를 쳤냐면 이제 사실은 이제 포켓몬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좀 많이 이제 국내에서도 많이 알려졌고 이제 근데 국내에서는 되는 지역이 별로 없어요. 없는데 이제 뭐 글로벌 지역으로는 한국 빼고는 거의 뭐 한국에서도 거의 오타쿠 나올 정도로 어디 가면 뭐 이게 되고 막 이런 게 있었어요. 이제 그 정도로 그 포켓몬고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히트를 쳤고, 물론 이제 닌텐도가 지분 투자를 했고, 이제 대부분 핵심적인 거 했지만 여러 가지 합자회사가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닌텐도가 포켓몬고를 주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자게임기인 스위치라는 것을 이제 그 히트를 쳤습니다. 스위치는 이제 나중에 화면 나오겠습니다만 굉장히 파워풀한 이제 컴팩트한 게임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뭐그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머스트 아이템으로 발돋움하면서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 이제 어떤 요인으로 저게 혁신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닌텐도가 이제 뭐 목차는 좀 장황합니다만 내용은 별건 없어요. 간단해요. 닌텐도가 어떤 회사고 어떻게 위기를 맞았고 어떻게 성공했고 그다음에 닌텐도를 어떻게 우리가 평가하는지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닌텐도는 말 그대로 이제 1889년도에 만들어진 회사예요. 교토에서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그 화투
요걸 이제 만드는 회사였죠. 그랬다가 이제 1863년에 이제 닌텐도 주식회사로 회사명을 바꾸고요. 이제 일본 최초로 이제 그뭘 만드냐면 이제 포카. 그걸 이제 트럼프 카드라고 하죠. 그거를 플라스틱으로 만드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플라스틱으로 예전에는 이제 종이로 했을 때 이제 뭐그 굉장히 이제 단점들이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플라스틱으로 했을 때 얼마나 센세이션 생겼습니까? 완전 거의 뭐 저기 진짜 시장을 깨트리는 수준으로 이제 기술력을 확보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엄청나게 이제 시장을 확보했는데 그 뒤로부터 이제 화투하고 트럼프에 특화된 회사였어요. 지금도 만들고 있습니다. 화투하고 트럼프를 만들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성공을 해가지고 2018년 기준으로 자산이 1.5조 엔, 1.5조가 아니고 1조 5조 엔이에요. 그러니까 엔은 10배잖아요. 굉장한 회사예요, 그죠? 그러니까 영업이익도 1,600엔, 1,600억 엔 이렇게 굉장히 이제 잘 나가는 회사입니다, 한마디로. 근데 이제 이 회사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닌텐도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병행해서 같이 성공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얘가 기계가 잘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기계에 꽂을 팩이 멋져야 되겠죠. 이제 동시에 이제 만족을 해야 소비자들이 하는데 요게 이제 한번 성공을 하면은 엄청난 확장성의 이제 그 핵심 역량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기계에 이제 요것도 꽂고 싶고 요것도 꽂고 싶고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화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람을 그 저도 이제 이걸 가지고 있는데 그 굉장히 소장 가치가 있는 그런 이제 재질이 정말 좋습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도 닌텐도 걸 한번 보시면 국내에서는 많이 있진 않아요. 이제 국내 회사들이 많이 이제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일본에 가실 기회가 있으시면 닌텐도 걸 한번 보시면 정말로 다르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닌텐도의 경쟁력은 뭐냐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하드웨어도 정말 잘 만들어요. 엄청나게 잘 만든다. 웬만한 전자회사 뺨칩니다. 그다음에 이 캐릭터 같은 경우도 정말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그 이제 마리오가 이제 대표적인데 이 마리오가 얼마나 그 인기 있는 캐릭터인지는 이제 뭐 한번 알아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둘다 굉장히 파워풀하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랬던 회사가 2000년도에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추락을 해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 일본이 이제 엔고 현상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거기에 바로바로 대응이 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환율이 일단 안 좋았단 말이에요. 환율에 대해서 바로바로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뭐 기업이 조금 이제 R&D도 소홀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재밌는 게임이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게임이 안 나오니까 팩을 일단 그 하드웨어를 안 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악순환이 굉장히 반복이 돼가지고 이제 굉장히 이제 추락을 했죠. 그러니까 주가가 얼마나 이제 추락을 했는지 아실 수가 있죠. 자, 그러다가 이제 성공 요인이 바로 이제 포켓몬 고가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뒤에 나오면 스위치가 나오는데, 포켓몬 고와 이제 스위치의 성공 요인은 뭐냐? 한마디로 포켓몬 고는 한마디로 새로운 트렌드를 바로 캐치해서 그것을 실현화했다. 이것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포켓몬 고가 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찾느냐? 이제 지금 게임 매니아들은 이제 현실과 그 게임을 이제 섞어 놓은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예전에도 한번 살펴드렸는데 증강 현실과 가상 현실을 선호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게임이 성공할 수 있는 트렌드라고 이제 그 대표적인 이론에도 나옵니다. 그것을 가장 그 현실적으로 성공적으로 만든 것이 바로 이 포켓몬 고라고 평가를 받죠. 두 번째는 이제 스위치인데요. 이 스위치의 핵심은 확장성이 있습니다. 확장성. 말 그대로 이 게임 팩을 그 사면은 예전에 닌텐도 위, 닌텐도 DS들을 다 합쳐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제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를 이제 저도 이제 구경은 해봤는데 비싸서 못 샀어요. 이제 저도 갖고는 싶은데 어쨌든 요것이 닌텐도 위의 기능도 있고요. TV에 연결하면 TV로도 할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게임 팩으로도 할수 있고, 어쨌든 굉장히 파워풀한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이제 그 포켓몬 고와 이제 스위치의 성공률을 이제 분석을 하면 한마디로 기본에 충실을 하라는 거예요. 기본에. 닌텐도가 이제 기업이 어려워가지고 사업을 핵심 역량이 게임에 있는데 또 그다음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에 있는데 다른 곳으로 돌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닌텐도 위는 절대 닌텐도는 재개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기본에 자기가 잘하는 곳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그 시장을 뚫을 수 있는 컨텐츠를 꺼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닌텐도가 살아나올 수 있는 그런 핵심 역량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대표적으로 이제 닌텐도가 계속 발전을 하고 있는 것이 뭐 이런 그 이제 게임들이 굉장히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 이건 정말 재밌는데? 그런 것들을 발견을 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낚시를 좋아하세요? 낚시를 좋아하시면 이 닌텐도 라보를 한번 해보세요. 정말로 그 낚시를 하는 즐거움을 맛볼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어떤 뭐 운전을 좋아하세요? 그럼 닌텐도의 그런 게임 팩이 있습니다. 그럼 한번 해보시면 정말로 그 신세계를 맛볼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이제 닌텐도를 우리가 광고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 회사의 핵심 역량이 어디에 있는지, 그다음에 문어발식 경영이 맞는지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잘하는 곳에 집중 투자하고, 그다음에 시장 트렌드를 읽어내고, 거기에 집중 투자해서 그다음에 시장을 이제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것이 닌텐도의 사례로 우리가 살펴본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